안녕하세요.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정말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그런 확실한 느낌이 들고 있죠. 최근에 이 후쿠시마 미야기현 그다음에 그 이와테현까지 도호쿠 지방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 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나가노까지도 지진이 났습니다. 주부 지방에서 다시 또 지진이 크게 나면서 일본의 허리 지역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을 치면서 완전히 허리가 꺾이는 그런 상태로 과거의 지진들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노에서 지금 1시 6분에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고요. 나가노는 남부인데 지금 기후현과의 경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항상 보시면 이 주부 지방에서 이 기후와 나가노의 경계죠. 그다음에 군마현도 있고 여기 좀 도야마, 뭐 이시카와 지금 쭉 해서 최근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후쿠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치현이라든지 시즈오카, 야마나시, 지금 도쿄도에서도 지금 23구와 다마시에서 지진이 났고, 그다음에 이 지바현과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일본의 허리가 이 주부 지방이 계속해서 맥이 끊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본의 위적인 홋카이도와 이 도호쿠 지방, 미나미 도호쿠와 기타 도호쿠를 치다가 다시 지금 이 주부 지방으로 지금 다시 지진이 바뀌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주부 지방 같은 거 말씀드렸죠. 이 나가노 같은 경우는 오늘 지진이 난이 나가노현 같은 경우는 일본의 교토대학교와 츠쿠바대학교에서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대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4월이었습니다. 4월에 그때 4월 24일 날 나가노현 남부에서 2.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는 지진이 없이 잠잠하다가 나가노현에서요, 주부지방에서. 이 주부지방에 나가노현에서 지진이 없다가 기후현황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5월에 들어와서 5월 9일 날또 나가노현 중부에서 지진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서 이제 5월 16일 날 나가노현과 역시 경계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 히다 산맥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나가노현 남부 지금 기후현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가노현 남부에서 또 오늘 지진이 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나가노에서 지진이 나는데요. 이 나가노의 지진은 제가 염려해야 될 부분은 물론 일본의 주부 지방으로서 일본의 허리가 끊기는 일본의 맥을 끊는 지진으로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의 연관성, 군발 지진, 나가노의 군발 지진이 결국에는 대지진과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어떤 츠쿠바대학교와 도쿄대학교의 발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이 나가노 지진이 이그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증거를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지진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 도호쿠 지역에 지금 지진들이 몰려 있는 것이 보이시죠? 몰려 있는데,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좀더 이렇게 보시면 나가노와 기후현 쪽에 지금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이 도호쿠 지역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보시면은요. 물론 이러한 자료들을 도호쿠대학교, 교토대학, 저기 그 저기 어디죠? 그 저기 교토대학교와 츠쿠바대학교에서도 보시고서 그런 발표를 하신 거죠. 보시면은 나가노입니다, 여기. 나가노에서 지금 3월 12일 날 오전 4시 31분 56초에 나가노에서 5.7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입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날 6.2의 강진, 그리고 3월 12일 날 4.5의 강진, 그리고 3월 12일 날 4.4, 그 역시 3월 12일 날 4.6의 강진이 이 나가노에서 지진이 났죠. 그러고 나서 보시면 여기가 도야마고 그 밑에 기후현이죠. 기후현을 보시면은 기후현은 2월 27일 5.1의 강진, 진원의 깊이는 3.4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시 기후위원회에서 2월 27일 날 4.9의 강진, 전원 AP 역시 6.6분이 안 되죠. 이렇게 지금 이그 주부 지방에서 그 동일본 대지진의 그전 발생 전후 2월 달부터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후가 3월 12일 계속해서 기후 지방에서 그러니까 주부 지방에서 일본의 중부 지방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 나고 있죠.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보시면 우리가 항상 그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이건 물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학계에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리아나의 법칙.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마리아나가 헤드쿼터 본부이면서 거기서 지진이 난다고 한이 마리아나의 법칙처럼 이제 그 지역에서 또 지진이 시작이 됐 다는 것을 저의 개인적인 연구 조사에 의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그이 보시면은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지진 상황을 봤을 때 3월 초에 마리아나에서의 지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마리아나에서 2월 25일 날 지진이 났죠. 2월 25일이면은 이때 당시에 이 큐슈 사쿠라지마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가 폭발하는 그 당시입니다. 그 다음에 큐슈의 1월 말부터 계속해서 중소형 화산들이 폭발하는 그 시기죠. 맞물려 가지고 지금 2월 25일 날 마리아나에서 4.5의 강진, 3월 8일 괌이죠. 그 다음에 북마리아나에서 2월 19일, 그 다음에 2월 15일 북마리 마리아나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 나고 있죠. 마리아나에서요. 화산섬에서 5.5. 그 다음에 3월 5일 역시 화산섬이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마리아나 2월 15일, 지금 괌 2월 16일, 괌 3월 8일, 마리아나 2월 25일, 마리아나 3월 1일. 3월 1일, 이 마리아나에서 2월부터 3월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지진의 양상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월 말부터 이제 동일본의 헤드쿼터, 이 본부에서 지금 일본의 대지진을 조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지진 자체가 이 동일본 이 마리아나 라든지 이 라인에서만 뭐 이즈 제도나 화산섬 여기 괌 여기에서만 모든 걸다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전에 그 나가노도 역시도 영향을 줬겠죠. 근데 이 그런 나가노의 이러한 지진 역시도 이 바운더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뉴질랜드나 이 바누아투에서 역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지진이 있었겠죠. 그러면 뉴질랜드와 이 바누아투를 보시면은 이제 그이 바누아투 근처 볼까요? 바누아투의 뭐 포트빌라 그쪽을 보시면은 이 바누아투 3월 7일 5.0, 3월 7일 날에도 역시 동일본 대지진 발생 4일 전에 이제 바누아투에서도 치고 들어오죠. 뉴질랜드를 보시면은 뉴질랜드 역시 이제 치고 올라올 거 3월 7일 뉴질랜드 3월 7일 역시 올라오고 있죠. 뉴질랜드에서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3월 12일 역시 뉴질랜드 그다음에 3월 8일 뉴질랜드에서 역시 뉴질랜드도 2월 19일 뉴질랜드 일단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기존의 데이터를 미리 가지고서 알고서 동일본 대지진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대비를 했다면은 2월 19일 날 지금 뉴질랜드에서 4.5의 강진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걸 보고서 뉴질랜드 법칙 그러면서 이게 뭔가 대지진의 전조 현상으로서 미야기 현이라든지 그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때 판단을 했다면은 어느 정도 대지진이 예측할 수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3월 7일, 3월 저기 며칠이죠? 3월 9일이죠. 이틀 전이니까. 3월 9일 날 미야기현에서 7.3의 강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 법칙을 미리 알았다면은
그럼 바누아투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더 했다면, 혹은 또 남태평양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했었더라면, 혹은 또이 아까 말씀드렸다는 게 마리아나라든지 북마리아나 그괌 그쪽에 대해서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가 혹은 또이 주부지방에 대해서 기후현을, 아까 기후현의 2월달 지진 있었죠? 그런 그 군발진 주부지방의 그 지진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했다라면은, 일본의 혼슈 미야기현에서 7.3의 강진이 3월 9일날 났을 때, 우리가 3월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대비는 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쿠릴 열도, 단순히 쿠릴 4.8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쿠릴 열도에서 움직였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2월 27일. 그런 것은 역시 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역시 남미죠. 남미의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칠레 4.9 이런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려면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미얀마 4.6.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진의 하나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진의 패턴과 양상을 조사를 해야지, 단순히 지진이 당장 7.3이 났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후의 상황들을 다 조사를 해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이 지금 보시면 이제 3월 7일 날 대지진이 납니다. 그럼 3월 7일 우리가 대지진 봤을 때, 아, 이게 미야기현에서 7.3이 난단 말입니다. 3월 7일 날. 그럼 3월 7일 날 일본의 미야기현에서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그 지진을 보고서, 아, 이 지진이 단순히 3월 7일의 지진이 단순히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난 지진이 아니구나. 3월 6일 날이 칠레의 지진 6.3 역시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좀더 심하게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데이터의 싸움에서 졌다라는 겁니다. 데이터의 싸움에 솔로몬의 3월 7일 이거 역시도 우리가 바누아투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조사를 안 가지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의 얘를 우리가 이제 미리 그 대비를 못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보시면은 결국은 이 3월 9일날 11시 45분 20초에 7.3의 강진이 났단 말이에요. 미야기현에. 그럼 우리가 이 미야기현의 7.3의 강진을 봤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미리 기존에 다 가지고 있었다면은 판단을 했겠죠. 아, 뉴질랜드, 바누아투 다 파가 마리아나 생각했다면, 이 지진이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의 9.1로 바로 연결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지진이 아니라고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고, 걱정 말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본 주민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틀 뒤에 이렇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 동일본 대지진이 물론 지나고 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지나고 난 다음의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라는 걸다 분석을 해보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동일본 대지진은 충분히 그 대비 가능한 지진이었다라고 저는 이 3월 11일 날 발생한 지진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미리 좀 대비를 해서 이 동일본 대지진을 최소한 3월 9일 날 7.3의 강진이 미야기현에서 났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은 할수 있었다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